또 자신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보은상무 위치합니다. 이게 박스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스텝 오버 최다경. 자, 정보라 골키퍼까지. 오! 지금 위험한데요. 뺏어냈습니다. 네, 자, 과연 골문 그대로 한발 슈팅. 잡아놓고 중앙에서 왼쪽 연결 권한을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고요. 그대로 왼발 네. 크로스. 자, 수비 헤더 하지만 공 살아 있습니다. 네, 과연. 우와! 박예라 보은상무 홈에서 먼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정말 전개 과정에는 지금 네. 여기서 좀 충격이 크게 있었어요. 네. 이정민이 오른쪽 연결. 지금 선수가 또 한 명 쓰러져 있는데 지금 감정 싸움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이 두 선수의 신경전 역시나 굉장히 스파크가 좀 많이 튀고 있습니다. 중앙 쪽 연결 이수빈. 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에서 반대편 부심의 깃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패스 센스가 굉장했습니다. 네. 위즈 뒤쪽 짧게 곧바로 원터치. 이수빈이 다시 내줬습니다. 나츠 왼쪽 벗어납니다. 키커는 이정은. 이정은 높게 옵니다. 네! 골! 비습적인 헤더! 화철이 앞서갑니다. 일단 크로스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네. 이것을 그대로 머리에 맞춰냈어요. 지금 나치였나요? 지금까지 워낙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던 하지 골키퍼가 이 코너킥에서 한 차례 무너집니다. 케이스포가 지난 시즌에 보은상무를 상대로 단 한 번의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화천 케이스포가 승점 석점을 가져갔습니다.